잠깐만.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킹크랩을 먹어볼 거예요. 지금 킹크랩이 엄청 싱싱해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가지마. 다리가 일단 오늘은 롱다리 킹크랩입니다. 난 킹크랩부터 세척하러 갈까요? 잠깐만 가자. 킹크랩! 오우. 가리비! 전복!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만든 음식은 킹크랩 해물찜과 꽃튀김들을 준비했습니다. 꽃튀김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짜잔. 미쳤나봐, 진짜. 너무 이뻐. 일단, 그럼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먼저 음료부터 따고 갈게요. 일단 너무 이쁜 꽃튀김부터.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먹어볼게요. 약간 쌀과자 느낌. 와, 너무 맛있어. 특별한 양념 많았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뭐랄까, 하여튼 신발을 튀겨도 튀김 맛있어. 자, 그다음은 킹크랩. 오, 다리가 롱다리라 얘가. 어떡해, 미쳤다니. 일단 소스를 좀 발라서. 야, 너무 잘 삶았어. 이번엔 가리비. 뚜껑을 따서.
어머, 너무 꽃에 빠질 수 없고 소스 소개를 안 했네요. 바질 페스토 소스, 갈릭 디핑 소스, 살사 소스, 불닭 소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소스 소개한 김에 바질 페스토. 어머나, 어머나. 나 너무 놀랐어. 너무 맛있어. 바질 페스토. 미쳤나. 전복 실에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전복에 한 번 더 찍어서. 신세계 찾았다. 와, 정말 맛있네요. 우와, 얘는 또 어떤 맛일까? 탁월한 선택. 갈릭 디핑은 제가 피자에만 찍어 먹어봤는데 와, 해산물이랑도 잘 어울려요. 오늘 소스 완전 대박. 오, 킹크랩이가 깍대기가 장난이 아니야. 살사 소스. 소스를 약간 양식 스타일로 준비해봤어요. 아, 오늘 대박. 기분 좋아, 제스. 그림이. 어, 좋아. 또리리리리리.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약간 짭조름할 수 있는데 중화시켜줘요. 예술이다. 이번엔 킹크랩의 화룡점정 내장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직전에 여러분들 일소영의 또 다른 킹크랩 영상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눌러주세요. 요것도 되게 재밌다. 자, 그러면 다리를 일단 다 잘라볼게요. 이야. 와우. 참기름, 깨. 자, 가리비를 오늘 좀 넣어볼게요. 오, 아까 맛있었던 바질 페스토를 한 숟갈 이렇게 넣을게요. 비벼줍니다. 한 숟갈 퍼서. 역대급이다.
바지 베스트 참고튀김 갈릭 디핑. 살사 소스. 살사 소스. 살사 소스.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먹어봐. 멕시코를 갈 필요가 없어. 바질 페스토. 길게 나왔어. 오늘도 양껏 맛있게 먹는 소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